상반기 때 임종 씨가 굉장히 좋은 활동 많이 보였잖아요. 그럼 하반기에 얼마나 더 대박이 나겠어요, 그렇죠?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임영웅 씨, 네. 가수 임영웅 씨의 올 하반기 운기가 어떨지 여쭤보려고 합니다. 임영웅 씨요. 네. 하반기. 일단, 임영웅 씨가 상반기에는 굉장히,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SNS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른 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근데 참 임영웅 씨는 어떻게 원래 트로트 가수잖아요. 와, 분야를 안 가리는 것 같아요. 이번에 그 팝송 이렇게 부른 거 봤는데 팝송도 진짜 더 맛깔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. 참 이런 가수가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임영웅 씨처럼 이렇게 다재다능한 그런 보컬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일단 하반기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야, 상반기에 이렇게 뿌렸던 씨앗들을 가을에 하반기에 크게 추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. 자, 일단은 임영웅 씨가 하반기에 떼돈을 번다고 합니다. 떼돈. 뭔 돈인지 모르겠지만 큰 목돈도 들어오고요. 자잘한 돈들도 많이 들어와요. 이런 것들에 임영웅 씨가 뭐 이렇게 하반기에 뭐 아파트를 산다거나 뭐 상가를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이런 큰 문서를 잡는 그런 운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덕망이 있겠다 싶고요.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. 지금도 많이 접촉을 하겠지만, 그래서 뭐 콘서트를 다양하게 연다거나, 뭐 해외 활동이라든지, 다양한 뭐 이렇게 매개체들을 통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뛰어난 글로벌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.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집안에 누가 아파 보여요. 아파 보여가지고 임영웅 씨가 뭐 병원에 병문안을 간다거나,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보이거든요. 근데 임영웅 씨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집안에 누가 아파가지고 좀 하는 와중에 좀 마음에 좀 상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겠네요. 그래서 하반기 전체로 좋긴 한데 가을쯤에는 조금 약간의 공백기가 있어요. 임영웅 씨. 그래서 휴식기, 공백기 이렇게 좀 가지는 부분이 있다. 이때 좀 나름대로 건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슬럼프적인 상황이 약간 올 수도 있거든요. 한두 달 정도. 근데 금방 극복하고 겨울에는 이 이제 가을에 슬럼프가 있었던 거몇 배로 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팬분들이 가을에 임영웅 씨가 조금 이제 활동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보이면은 많은 응원과 격려의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연애운도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은데 연애운은요. 와, 진짜 임영웅 씨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. 뭐 누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. 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 전념을 하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연애적인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임영웅 씨가 아마 연말에 상을 작년에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거의 휩쓰네요, 휩쓸어. 진짜 상복이 터졌다라고 이야기,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. 진짜 상운이 많이 들어가지고 상복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임영웅 씨 이야기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임영웅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하반기 임영웅 씨의 행보가 기대가 많이 되지 않을까. 사실상 상반기에는요, 이제 농사를 짓는 걸 비유하면 씨를 뿌리는 시국이었거든요. 근데 씨를 뿌리는데도 상반기 때 임영웅 씨가 굉장히 좋은 활동 많이 보였잖아요. 근데 하반기 때 이거를 결실을 맺고 큰 추수를 맺는다 하는데, 그럼 하반기에 얼마나 더 대박이 나겠어요, 그쵸? 진짜 큰, 기대가 되지 않겠나. 하늘들은 열심히 예의주시하면서 임영웅 씨의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